선을 보라고? 놀라기는 놀라기는. 옛날 같으면 내가 손주를 안고 있어도 되지. 엄마 왜 이렇게 억지를 쓰고 그러세요? 억지라니 억지라니. 내가 널 낳았을 때 몇 살인 줄 아니? 미장원에 손님이 드나들다 보니까 자꾸 중매할 일이 생기는데 이번 자리는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하는 소리야. 말도 안 돼. 엄마 난 졸업도 안 했어요. 그래 누가 너 졸업했대니. 슬슬 교제하다 보면 졸업할 때는 되는 것이고. 난 시집 안 가요. 혼자 살 거예요. 멋대로 말하고 있네. 말이면 다 하는 줄 알고. 그렇게 자리가 아까우면은 이모를 소개하든지 엄마 가시지 그래요? 미안해! 겉보세요.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엄마도 화나시죠? 너 지금,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? 제 생각엔 그래요. 아니 얘가 너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? 엄마 나가줘요. 그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래요. 어이구 그래. 그래! 귀 막고 눈 막고 너 혼자 잘 살아라! 일이야? 이 시간에? 너무 늦지 않았니? 무슨 일 있었니? 그 얘기밖에 할 줄 몰라. 하품이나 하니 사람 앉혀놓고? 자기도 하면서 하품이 어디 사람 봐가며 나오네? 따라한 거지. 둘 다 할 얘기 되게 없나 보다. 피곤해 보이는데? 나 갈래. 그래 늦었어. 집에 말하고 나왔네? 아니 얘가 점점 다루기가 어려워지네. 그거야 머리가 굵어지니 그렇지 뭐. 어딜 간 거냐? 친구네라도 간 거겠지. 아니 좋은 자리가 있어서 좀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? 좀 이른 감이 있지. 아 그렇다면 그렇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. 아유, 언니 말투가 사람 웃으면서 말하게 해. 아니 내가 어때서? 나처럼 경우 밝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? 글쎄. 지가 뭘 알아? 인생을 알아 지가? 언니는 얼마나 알고? 난 알 만큼 안다.
그래. 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싫고 좋고가 아니야. 어색해서 그렇지. 학교 동네라 누가 볼까 봐도 무섭고. 맞지? 사람 사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더라.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팔짱 끼고 싶으면 끼고. 상대방 기분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. 쑥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.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. 다 외롭지. 너도?